미니와 롤스로이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 총 매출은 974억 8천만 유로로 지난해 982억 8,200만 유로 대비 0.8% 감소했다. BMW 그룹은 2018년 연간 결산 내역을 발표했다. 또한 2018년 연간 순이익은 70억 700만 유로로 전년 순이익 86억 7,500만 유로 대비 16.9% 감소해 9년 만에 이익이 감소했다. 2018년 가을에 유럽에 새롭게 도입된 연비 기준인 WLTP, 미중 무역 전쟁, 연구 개발비 증가 등 이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. BMW 그룹의 2018년 글로벌 신차 판매 대수는 사상 최대인 249만 600여대 대로 전년 대비 1.1% 증가해 8년 연속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. 전체 판매 대수인 249만 600여대 가운데 BMW 브랜드는 212만 5026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. 전년 대비 1.8% 증가한 실적이다. 2018년 시장별 판매 실적은 중국이 전년 대비 7.7% 증가한 63만 9,900대를 기록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실적은 3.2% 증가한 87만 4,828대를 기록했다. 미국 시장은 0.5% 증가한 35만 4,698대로 3년 만에 감소했다. 유럽 시장은 109만 7,600대가 판매되어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0.3% 감소해 5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. 2018년 BMW 브랜드의 판매 실적은 5 시리즈가 12.7% 증가한 32만 8,997대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SUV 부문은 2018년 79만 2,500대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12.1% 증가했다. X3와 X2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.